주유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인천시의 한 주유소 진입로에서 23.5톤 트럭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B씨는 사고 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.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인해 달아난 A씨를 검거했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주유소를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주유소 직원이 서 있는 위치에서도 차량에 가려 사고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 고의성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